거꾸로 됐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거인에서 영재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. 그래서 오빠가 더 연기하기 힘드셨던 그냥 특히 더 신경 쓰셨던 부분이나 표현 같은 데서 힌트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. 예, 그러게요. 질문이 제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예. 아 근데 모르겠어요. 그 영재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제목이 거인인 것처럼 정말 애가 되게 애늙은이 같은 17살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도 다 막 돈으로 막 해결하고 약간 좀 그 나이 또래보단 살짝 머리만 큰 애이기 때문에 뭐 25살인 제가 17살인 영재를 연기하긴 더 그래서 더 편했어요. 어떻게 보면 막. 저도 모르게 눈치도 많이 보고 사회에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이 눈치를 되게 자주 보세요.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따라하려다 보니까 저도 눈을 좀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힘들었었던 점은 그냥 이 긴 호흡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제가 처음이라 이 감정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는 그 과정도 되게 힘들었고 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희 근데 감독님이랑 또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감독님이랑 저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희가 현장에서 또 즐겁게 형 동생처럼 이렇게 재밌게 일도 하고 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좀 잘 했던 것 같고요. 아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감독님의 얘기라는 걸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. 왜냐면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계속 물어볼 것 같고 연기에 대해서 괜히 따라하게 될 것 같고 해서 아예 그냥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좀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아싸리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뭐 감독님께서 참고삼아 이런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번했던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책도 괜찮고 그런 게 있었나요? 예, 그 예,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런 긴 호흡 이제 준비하는 과정 처음이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영화랑 이렇게 쫙 적으셔서 좀 많이 보라고 했는데. 한 3분의 1을 봤습니다. 왜냐면 괜히 또 그거 보고 또 왠지 그런 연기 스타일을 또 따라할 것 같아서 근데 자전거를 탄 소년 그거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근데 그 정말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이 많은 그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더 어린 친구들 나중에 부모가 될 친구들도 또 이 영화를 많이 봐서 좀 나중에 미래에 좀 이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안 되고 또 그 위로받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좀 많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이 영화 좀 잘 되게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야? 이거 다 다리네. 안 나와. 하나, 둘, 셋. 됐다. 감사합니다.